카드 잃어버렸어. 어쩌더니 아니었는데 똑딱이를 좀 달아야 되나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자꾸 쭉 빠지는 거예요. 얘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카드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면 또 똑딱이를 달아야겠다 이 생각하고 내렸는데 아니야, 카드 잃어버려. 반드시 찾는데 안 나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어폰 꾸며. 헤드셋 꾸며야지. 정신 나갔어. 아니 원래 꾸밀려 했어요. 근데 한 손으로 꾸며야지. 카메라 고정도 없이 해야지 오늘.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 세련되지 않았어요? 방금 잡힌 거 그냥 아무거나 막 잡은 거. 이거 귀엽죠? 이렇게 해서 그냥 꾸며봐야지. 참기없죠? 제 맘이에요. 트레스다 토크니까 전부터 이 키티는 헤드셋 꾸미는 게 제 마음에 들 것 같아서 바꿨어요. 그리고 안 쓸 것 같았던 토끼 스티커도 보관함에다 붙이니까 찰떡이고 얘만 붙어있었거든요. 허전해. 그리고 피규어 같은 느낌이라 별로란 스티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다 담으니까 되게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치우고. 어쨌든 여기다 담으니까 되게 이쁘고 귀엽더라고요. 스티커가 못생긴 게 아니라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치워. 또는 스티커가 못생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가 봐요. 여기다 보면 또 찰떡이다. 여기다 꾸미니까 찰떡이다. 그리고 이 스누피 틴 케이스도 담은 게 없지만 요거를 그냥 붙였어요. 여기다가 그냥 스티커로 이것저것 꾸미니까 너무 귀여워. 사실 이거는 노트북 파우치 같은 데 붙여야지 귀여울 것 같은데 이제 노트북 파우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지? 기억이 안 나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천으로 되어 있는 보관함이라서 별로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케이스는 이미 덕진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어가지고 딱히 꾸미기 없어서 일단은 여기다 뒀는데 나중에 꼭 옮길 게 있으면 여기 있는 스티커 다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여기다 세워두고, 그리고 이 보관함도 스티커 잔뜩 있잖아요. 밑에다가 잃어버린 카드 찾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 아니에요. 제발 살려줘 내 카드 내놔. 짱 귀여워. 동아지 여기 짱 귀여워. 어떻게 보더니 세제도 토제도 좋고 제제도 좋고 애비산지 알 것 같아. 가벼워 보이는데 입체감 있고 약간 타니핑? 뭐 약간 애기들 사이 유행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유명한? 티핑? 여기 리본도 너무 귀여워. 쉐이크 같아. 귀여워.